네. 아, 예, 이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남진아 굴탐사대입니다. 예. 이달도 벌써 오늘이 27일이니까, 다 가고 있는 셈이네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그 빨리 가네요, 예, 아이고, 또 나이가 있는 만큼,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던데, 그렇죠. 진짜 그런,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예. 김포 쪽에서 70세 되신 분께서 네. 땅굴 의심 징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예. 제보가 왔어요. 예. 그래서 김포 쪽 하면은 우리 또 이단장님이 그것도 전설이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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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참고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그쪽에도 예전에 탐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가 보니까 북한, 38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뭐한 4km, 5km,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제보 네, 지역이. 맞습니다.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김포 지역의 땅굴 실태가 어떻던가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제보 주신 곳이 서평리인데, 예, 후평리. 후평리인데, 예전엔 서평리라고도 하고 후평리 바로 옆에 있는데, 아. 그 위로 올라가면은 시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암리 바로 위가, 북한의 한터산 뒤에서, 어마어마한 흙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산속에서 흙을 엄청 파제꼈죠. 그 다음부터 근리 빼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튼 그 흙이 매일 7대 정도의 경기 같은 차량이 네. 토사를 갖다가 옮겼어요. 아. 북한 쪽으로 옮겨갖고 강가에다 뿌렸는데 와하. 그 강을 개척하면서 횟가루, 그러니까 뭐 암반가루 같은 것, 네. 그런 것들이 88년도 11월 달에 관측이 됐어요. 제 기록을 보니까. 아, 기록이 예. 있군요. 그리고 그 지금 후평리는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때 그 후평리에 사시는 김천환 씨라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 김천환 씨가 저한테 제보를 주었는데, 그 제보를 준 게, 90년도 10월 달이죠. 10월 달. 날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김천환 씨가 제보를 해가지고 부평리에 25구멍을 뚫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 후평리 위에 조금 위에 후평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후평리에 가장 좀 높다는 산이 태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태산. 네. 네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지 뭐 어떻게 되지만 그 태산이 있는데 아무튼 시암리에서 후평리 방향으로 탐사가 된게 광장까지 포함해서 6개 땅굴이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도는 68m부터 105m까지였어요. 아하,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김천환 씨 텃밭에 가서 세 구멍을 뚫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뚫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직 생존해 계세요. 박상문 씨라고 내가 전화번호를 뭐 달라 그러면 하남에 사시는 박상문 선생님이 코아 시추를 102m까지 팠는데 우리가 줄자로 재니까 98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m 이상을 팠어도 그 파는데 나오중에 서징을 하는 와중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안에가 좀 메어진 거예요. 6인치로 뚫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상하다. 왜 물이 있을 텐데 100m 이상 팠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김천환 씨가 또 대우전자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대우전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청음기를 좀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극 제보하신 김천환 씨가 청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테이프로 청음을 해가지고 거기다 청미를 98m에다 다 집어넣고 위에서는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술 한잔을 했죠. 저녁에. 그런데 새벽 3시에 확성기에 갱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확성기? 그러니까 위에 청기를 집어넣고 위에다가는 확성기로 연결해서 외부의 지하의 소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근데 텐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갱차가 지나간 거예요. 갱차가. 예, 멀리서부터 하면서 우리 멀리서부터 들어와 오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갱차가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갖고 그때 그때 당시 저하고 정지용 씨하고 박상문 씨하고 또 동명이인 김대중 씨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종우 씨라는 분하고 다섯이서 거기에 있었죠. 텐트에 있으면서 밤새 지켜봤는데 이 다섯 명 모두 다 새벽에 깜짝 놀란 거예요. 갱차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청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녹음 테이프로 갖고 그 이튿날 정지용 씨가 보고를 했죠. 지 해병대 사령부에다가. 아, 저 보안사령부에다가. 그때 당시 보안사였으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죠. 군부대에서도. 거기에 있는 후평리 담당하는 보안부대장이 해병 2사단 보안부대장이 해병인데 황모 중령이었어요. 그것도 황 선생님네 집안일 거 아마 같은 황씨니까 제 기억으로 황모 뭐 중령이 와서 완전 칭찬을 했죠. 뭐 이거 끝났다 틀림없다 이 구멍이냐 이 구멍이 소재가 났다 난리가 난 거죠. 보안사령부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그다음에 수도군단 정보사령 정보부대 다 난리가 났죠. 이게 진짜 여기서 처음이 됐냐? 그래갖고 그 이튿날 군부대가 오고 막 와고 했는데 이틀 동안 낮에 청계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갱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녹음을 또 했죠. 그런데 이제 저 탐지과 육군 본부 탐지과에서는 아, 이 소리가 진짜 여기서 난 거냐 뭐냐고 쑥대밭이 난 거죠. 이게 진짜 근데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98m를 절개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게, 너무 깊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후평리에 땅굴 6개가 나란히 김포반도를 지나서 개화산을 지나서 그 인천 지금 뭡니까? 계양 방면, 계양산 방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는 확신을 할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노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선이 북한 적지역이 황해남도 개풍, 예. 개풍군이 시암리고 황해북도 개풍군이 조강리라는 데가 있어요. 조강리 한터산. 한터산. 그러니까 함경북도 개풍군 조강리 쪽에서 남도 시암리 방면으로 해서 쭉 밑으로 타올라서 후평리 방면으로 통해서 이 후평리가 김포공항, 김포공항. 그다음에 또 다른 노선은 개화산 밑으로 들어가고 그 개화산 밑으로 해서 어딥니까? 계양산. 계양산.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94년도에 이미 확인을 했어요. 탐사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놀래시겠네. 그게 놀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이후에는 가장 심도가 얕은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에서는 자기들이 심도를 모를 거예요. 지상의 위에 대략적인 심도는 모르잖아요. 산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강 바닥으로, 하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밭 밑으로도 가지만 우리는 지형을 알수 있죠.
산 같으면은 심도가 150m, 200m도 될수 있지만 하천 가까이나 논바닥 밑에나 뭐 수수밭, 갈대밭은 갑자기 지형이 얕아서 걔네들이 지나가더라도 지표면의 심도는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낮아진 데를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낮아진 데를 찾거나 광장을 만들어 놓은 데를 찾으려고 시추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미 황해북도 개풍군 상조강리에서 하조강리로 내려와서 시암리로 내려와서 김포공항으로 가고 통진으로 가고 그다음에 하성면 후평리를 지나가지고 계양 방면, 계화산 방면으로 뚝 광장을 만들어서 나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게 뭐,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그 후평리에는 네. 심도가 우리가 그때 당시 심도가 청음이 된게 98m였어요. 그리고 청음이 된 다음에 이 소리를 갖고 우리가 심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8m에 하나, 그다음 80m에 하나, 그다음에 70m에 하나, 그다음 60m에 하나 이렇게 10m 간격으로 끊어서 청음기를 한 구멍에다가 넣었어요. 아하. 그런데 최고 청음이 잘된게 98m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것으로 세팅을 해갖고 VOR 기능으로 해놓고 12로 맞춰놨거든요. 감도를, 노이즈 감도를, 데시벨 감도를. 그런데 최고 소리가 강하게 나온 게 98m 맨 바닥에 놓은 게 청음이 잘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 우리가 판단하기엔 심도가 그렇다. 그리고 그 위에 하성면 후평리 위에 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언덕에 있어요. 산 꼭대기 위에. 제 기억으로는 밤나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스님이 물을 뚫으려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네, 우물을 팔라고. 우물을 팔려고 뚫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분수도 안반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 지대인가? 온천으로 착각한 거죠. 온천이 아니에요. 그럼 온천은 계속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뜨거운 그렇죠. 물이. 그런데 그날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온 걸까요, 그러면? 그날만, 그냥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다우징 탐사하는 김종호 씨나 김대중 씨나, 그 다음에 김천환 씨도 다, 모셨고, 그 다음 또 하나 다우징 그 당시 잘하는 문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사천에. 그분들을 이제 서로 탐사를 시켰는데 거기에 광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을 아직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가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절은 아닌데 하성면 후평리에 가까운 절이 언덕에 있어요. 거기에 광장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도 광장이 있겠네요, 그러면. 있죠. 있죠. 하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집안에서 청음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크랙을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아, 그 크랙이요? 예, 은근히 왜냐면 거긴 안반이거든요. 그렇겠죠. 5m에서 8m만 파면 완전 화강암이에요. 네. 완전 다이아비트를 갈아 넣을 정도로 안반이 나오는데 거기가 변성암 지대더라고요. 변성암 지대. 그러니까 화강암이 이제 변해서 이제 대리석이 될그 중간 과정,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암질이 바뀌었다는 건데, 거기에 배태되어 있는 암석들이 전부 다 화강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이 이제 크랙이 생겨서 공진 현상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 집의 터가, 네. 예, 그 건물이, 바닥하고 이렇게 그 건물의 그 세멘트, 그,가 갈라져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갈라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확장 공사를 했거나 또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나와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벌써 거기가 땅굴이 지나간 지가 벌써 오래전일 텐데,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예. 확공했을 거예요. 그 확공의 확장 공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자, 만약에 제가 같으면은 땅굴 한두 개 갖고는 방어와 공격이 안 돼요. 항상 장거리 발사 얘네들은
장거리 탄구를 손바닥에 펼치면 다섯 개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네. 그 손바닥은 광장이 되는 거고, 손가락은 침투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침투로가 어느 한 개가 다른 한 개를 보완해주고, 또 다른 한 개가 다른 한 개를 보완해주고, 서로 언패, 은패를 할수 있고, 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활직이 아니라 산 속에서도 출구를 낼땐 항상 손바닥 펼치듯이 광장에서 뻗어서 나와요. 게릴라전을. 근데 안반이 겨울철에 갑자기 추웠던 날에 김포반도에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관이 터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관은 예전에 묻어놨던 것인데 갑자기 안반이 흔들리거나 충격을 약간 받으면은 밸브 부분이 마모된 곳이 터져나가요. 수압은 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죽했으면 그 김포반도 내에서 부평리나 뭐 김포반도나 뭐 시암리 이런 광장되는 부분에 광장을 새로 만든 지하에 진지를 새로 만든 곳에는 유달리 이상하게 배수, 누수 현상, 누수 공사가 많이 생겨요. 옛날에 심은 거기 때문에 엑셀 파이프에다가 청동 조인트 갖다 막한 거거든요. 옛날 배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했던 엑셀 파이프를 하는 것은 그 엑셀 파이프 연결한 부분이 한번 꽉 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면으로도 다지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갑자기 추운 날에 안반에서 광장을 만든 거나 지하의 발파음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조인트 부분이 터져나가요. 약한 부분이.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네요, 제가 그러면. 판단하기에는 유달리 김포반도 화성면 후평리나 그 통진, 마송 이런 부분에 땅굴이라고 우리가 주장한 부분에 관해서는 겨울에 항상 누수 사고가 많아요. 누수 보수가 항상 많아요. 그런데 가다 부어서 탐사를 하게 되면 광장이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그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은 뭐 이게 작년 한그날 날이 더울 무렵의 그 기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자에도 간혹 어떤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군인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하에서 그런 폭음이 나거나 하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거짓말이죠?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소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딱두 분을 내가 알아요. 한양대학교 오재흥 교수님, 그 다음에 배명진 교수님. 이두 사람이 내가 아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소리 공학에 관해서는 최고의 박사님이세요. 제가 배명진 교수님의 논문이나 뭐 이런 것은 내가 다 읽어봤는데, 배명진 교수님도 레이저로 청음하는 것이 있고, 또, 음파 탐지를 해서 데시벨 조정으로 컴퓨터로서 뭐 36, 8 케이스를 갖다가 따로따로 소음마다 연결 빼낸 그 전문가세요. 근데 저는 애초에 저하고 30년 지기 된 오재흥 교수님이 소리 음파에 대해서는 아주 단연 우수하신 분이거든요. 그 오재흥 교수님이 당시 땅굴임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성면 후평리에. 땅굴 아니고는 예, 안 된다. 우리 청음기를 갖다가 분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청음하는 청음 세트를 갖고 여기에서 청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재영 교수님이 분석을 해서 당시 92년도, 93년도에 월간 조선에 7월, 7월호, 8월호, 9월호, 10월호, 12월호까지도 계속 몇 개월 동안 연재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에서 하는 소리는 그분들도 소리에 대한 감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오재영 교수 아니면은 배명진 교수님한테
의뢰를 한다고요. 전문가로. 그러면 근데 제대로 그 분석을 해줬을 텐데 왜 우리 제보자나 민간인들한테 전달할 때는 아 땅굴 소리가 아니라고 그런 답변들을 하죠? 땅굴이 군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하. 군은 죽어도 4km, 5km 이상 땅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DMZ 이, 어, 그 내에서만 존재해야지 그 이남으로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네들이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뭐냐면, 5km까지가 뭐냐면, 페바 알파, 페바 브라보, 페바 찰인데, 페바 브라보 선이 다 4, 5km예요. 그게 뭐냐? 전초 방어선, 중앙 방어선, 최후 방어선. 이게 알파 브라보 찰이로 전투 지경선을 놔둬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후 방어선 밑으로 땅굴이 발견돼 봐요. 그럼 인제 걔네들 우리의 작전도 실패인 거고 경계 책임을 물어서 땅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군은 민간인이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그 육군 정보참모부장 했던 김진호, 합참의장 했던 김진호. 이 김진호가 막은 거예요. 왜? 김진호가 그 투스타 시절에 육군본부 정참부장 시절부터 땅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 양반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 모진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어, 자기가 나오면 연금도 뺏기고 못된 말을 모든 하는데 것을 옛날 말하면 능지처참으로 해야 됩니다. 역적입니다, 역적. 아이 지금 뭐 자, 이제 고인이 됐잖아요. 고인이 됐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단골, 2단골, 3단골, 4단골 발이 공식적으로 발견됐는데, 1단골은 40m, 25m니까 제외한다고 선쳐요. 군 논리대로 맞아요. 3, 4km 이내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2, 3, 4단골 평균의 심도가 118m입니다. 평균 심도가, 아, 지하. 네, 지금. 예, 그러면 3, 4km를 갔다가 100km에서 수직으로 강하에서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죠. 모르다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굴처럼 또 변명을 해요. 사단굴처럼 산 중간을 터서 내려온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강원도 지역은요, 적지가 산간으로 구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피하간에 은폐, 언폐가 다 가능해요. 땅굴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어진지를 채울 수 있어요. 산 속은. 그러나 김포 중앙 중부 정선이나 서부 전선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네. 예, 그 장거리 땅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논리를 그렇게 그 최고위층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네. 그게 지금 뭐 고인이 되고 지금 이 땅이 없는데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 자기 생각에는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던 사람들도 고위층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 다물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지금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은폐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뭐냐면 육군본부 탐지과가 자신들이 움직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지과가 뭐 있어요? 탐지과는 땅굴을 찾으라고 있는 부서인데, 네. 땅굴을 찾았습니까, 여태까지? 뭐 33년 동안 못 찾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없고, 민간인들이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직무를 월권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찾아냈다, 어디다 시침을 다 발표하면 기습당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공격당했다고. 아니, 찾은 거는 그냥 제보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 어떠한 조사도 안 합니다. 하하, 기가 막히네요. 예. 어떠한 조사도 안 합니다. 그것을 밝힌 것이 누구냐? 차장이었던, 차장. 탐지과나 그 모든 것을 감시했던 원스타를 달았던 한성주 장군이 있을 때도 엄폐한 게 발각이 돼서 한성주 장군이 자기가 정보 차장 시절에, 민간인 말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말이 다 맞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성하듯이 민간인 탐사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땅굴을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때 당시에 2014년 말 무렵에부터 우리 그뭐한 장군이 좀
땅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왜 걸로 그러냐면 기억을 해요. 합참에 있을 때 합참에 정보 차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탐지과를 자기 직속에 부하했었죠. 원스타 시절에. 그런데 그 당시도 차장 시절에 한성주 장군이 민간인이 보고 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안 됐다. 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전역하자마자 김영기 장군을 만나고 자료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거예요. 김 그러니까 누구요? 김영기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김영기? 네. 아, 네. 그 확인하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탐지거리에다 확인해보니까, 사실 확인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조사도 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뒤집어져가지고 전역하자마자 땅굴 민간인들 말에 맞고 합참 땅굴 탐지과에 속았다. 그 배신감에 한성주 장군이 앞장선 거죠.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땅굴인 것이 확인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 전에 다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여적죄로. 네, 여적죄로 똑같은 방향. 왜냐면 군이 나오는 것을 알았든지 몰았든지 여적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적죄로 처벌이 논리상은 되는데, 논리상은 되는데 뭐참 힘들겠죠. 여적죄는 그러게요. 군인으로서 엄청난 사형이에요. 여적죄는 그렇죠. 사형이죠. 최고가. 최고 사형인데. 네. 그럼 당시에 그 단장님이 그 김포 쪽에 그런 그 청음을 통해서 나왔는데 너무 깊다 보니까 손을 못 쓰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 왜또 소리가 안 나느냐? 소리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얼머무리하고 끝낸 게, 종결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야, 이게 뭐, 그 대한민국 땅으로 영토로 땅굴이 들어온 것을 깊이가 어떻든 간에 알게 됐으면 그걸 끝까지 찾아내서 해파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식으로 무마해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네요, 그러면. 제가 더 심한 얘기 해줄게요. 도곡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이에요, 도곡에. 그러니까 김포반도 바로 한강 건너 도곡에라는 산 중턱에 네. 똑같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요. 산 속에서 배사면지대에서 어마어마한 토사가 매월, 매달 한 1년 넘게 해주까지 옮겨가가지고 돌가루를 뿌려요. 그 돌가루를 뿌리는데 바닷물이 색깔이 안반 색깔로 회색이 돼버릴 정도로 그 간척 사업을 해요. 그 돌을, 돌가루나 돌을 꺼내서 거기다가 내가 해주까지 가서 거기다 간척 사업을 해요. 북한 애들이. 그 양, 많은 양들이 얼만큼 나왔느냐. 그 다음에 또그 돌들을 가지고 산 속에 돌 가지고 뭘 만드냐면 대전차 방벽을 김포반도 전역을 걸쳐서 파주까지, 파주에서 해주 밑에까지 2m 높이, 2m 높이에 폭 3m를 쌓아 올립니다. 그 돌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산 속에서 나왔어요. 아, 다 지하에 땅굴 파면서 나온 버럭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도곡에를 건너서 징후가 있다라고 우리가 제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군알이 모 지역에 우물 파는 사람이 윤태원 씨라고 계셨어요. 그 한터산 밑에 거기서 한터산이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군알이라는 곳에서 마을에 우물을 뚫는데 25m에서 3m가 노트가 떨어졌어요. 그다음 물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병대에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해병대도 조치를 할수 없으니까 6번에다가 정보를 했어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3일 만에 왔거든요. 3일 만에 비어 있던 시추공이 물이 차올라요. 물이 빠졌던 게. 그게 무슨 얘기냐? 땅굴하고 관통이 됐는데, 얘네들이 역대책으로 메운 거예요. 네. 돌로 메운 거예요. 그다음부터 물이 차올라요.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그 해병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 위에다가 표지판을 써놨어요. 노트가 낙하한 곳 지점, 시추공 하고 편말을 받아놓고,
몇달 동안 감시를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굴에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 신고를 했다, 최소한 조사 나오는 게 3, 4일이에요. 6번에서 나오는 게. 이미 얘네들은 다 메워놔요. 역대책을 하고 도망간다고요. 군아리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정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김포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석정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김포반도에 징후를 나왔을 때는 월간조선에도 나왔습니다. 김포 관측요원, 김포반도의 장거리 땅굴 징후 있다. 그 징후의 증거들 하면서 그 한강 하구에 갯벌이 갈라지는 현상 사진을 네 장을 갖다가 제가 찍었습니다. 비노큘로. 그 네 장을 찍은 것이 최초의 김포반도 장거리 땅굴이 지나갔다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최초로? 네. 왜 그러냐면 애기봉에서 이제 합동 오피인데 애기봉 158고지 애기봉 고지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1988년도 9월 16일인가 17일일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느냐 하면 99월 16일이 어머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88년도가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고. 자, 물이 갑자기 간조 때 빠져나갑니다. 한강호 자체는 폭이 1km에서 1.3km밖에 안 돼요. 남북의 거리가. 심도는 유속은 3에서 5노트밖에 안 되고. 그 다음 1일 2교대 수중 간만조가 일어나고. 근데 간조시에 북한에서 열어져 있는 관산포 지역에 갯벌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한터산 지역에 갯벌이 갈라지는데, 그 갯벌이 갑자기 일직선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시암리 쪽으로 계속 갈라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붉으스름해요. 그 다음에 모든 갈매기들이 따뜻하니까 그 갈라진 곳에, 일직선으로 갈라지고 쫙 벌어진 곳에 계속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희한해서 비노큘러라는 큰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일직선이 시암리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산포를 관측 조난 일지를 갖다 다 훑었죠. 훑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86년도에 홍수가 나면서 관산포가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슨 기록이 있냐면 무너지고 거기에 갱차와 레일이 휩쓸려 내려갔어요. 한강 하구 쪽으로. 갱차와 레일이 폭 땅이 꺼져가지고. 그게 관측이 된 조난일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산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지휘 방향 감시소라고 정해고 관측을 해왔죠. 그러니까 무슨냐 하면 한강 하구로 간첩이나 잠수정을 침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렇게 단정 지은 거죠. 자, 그러면은.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김포 쪽으로 땅굴이 들어온 것을, 우리 그, 민간 탐사대, 탐사, 그, 뭐, 방법으로. 네. 총 몇 개나 들어온 걸로 그러면은, 저기 단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파악을? 제가 기록만 내놓고 직접 탐사했을 때, 시암리에서 후평리 방면으로 넘어온 것만 해도 12개입니다. 그 다음 광장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적지인 도곡에서 유도를 거쳐서 문수산성 밑으로 들어온 것이 6개입니다. 추가로 따로? 예, 따로. 12개, 6개요? 예, 12개, 6개입니다. 허허.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건 김포반도. 김포공항, 계양산, 네네. 그 다음에 계양역, 예. 지하철 차량 기지. 그쪽으로도 들어갔죠? 예,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계양역이 중요하냐면 네. 연결선이 인천 내부역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 외 지역도 수도권으로도 갈수 있는 차량이 다 연결돼 있어요. 걔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하철을 간첩들 귀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보병 여단 애들이 교육받는 것이 전철까지 우리나라 전철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 우리나라 전철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예. 습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봉산 차량기지, 그 다음에 계양산 차량기지, 그 다음에 사당역, 이세 군데에 모든 경보병 여단 게릴라군을 저 땅굴로 나와서 지하철을 탈취해서 지하철역마다 다 침투시킨다는 겁니다. 요지에. 그래서 일시에 점거해서 그 이튿날 아침 6시, 7시까지 인고기가 관청에 날리게끔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일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뭐 전국 곳곳에 그 땅굴이 굴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지금 구축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 지하철 기지를 탈취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또그 무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첩보를 입수한 게 우리가 무슨 첩보를 입수했냐면 충청도에 이중 간첩 나오기 전에 난파 간첩 두 명을 안기부에서 나가서 팀원을 수색했는데 안기부 요원도 죽고 거기에 한 사람만 살아남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살하고 한 사람은 생포했는데 지금 자유의 몸으로 다니죠. 그 사건 이후에 알게 되게 된 것이 부부 간첩 사건이고 부부 간첩이 접선한 게 서울대 고영복 교수하고 고정 간첩 사당역에 있었습니다. 그게 고영복 교수 치면 부부 간첩 사건 나오면 아는데 사당역에 고정 간첩이 캐션 마크 있었어요. 안급에서 왜 사당역에 고정 간첩이 있었느냐? 8계단 좌표로 서울에 있는 지하철 좌표를 모두 입수하고 지하철 도면을 입수해 갔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게 너저 기사에도 나왔었죠. 네. 무슨 그것이 정화인가? 여자 예, 맞습니다. 한 무슨 정 사람은 어금니에 있는 캡슐을 묶고 남자는 죽었고, 여자만 생포했죠. 맞아요. 그 기사가 뭐 예, 났었는데 기사 그것도 보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뭐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내용을. 아, 그래요? 예. 자세한 상황은 또 나중에 한번더 기회 돼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통일전망대 쪽에서 우리 단장님이 대대적인 그 작전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 도로변에.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필섭 합참의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필섭. 이필섭 합참의장이 불교 신자인데 불교 스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읍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알게 됐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오두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까마귀 오자에 머리 두자 매산자 까마귀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두산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통일전망대로 바꿨는데 그 전망대를 티켓으로 보고 땅굴을 팠다. 아. 그래가지고 이필섭 대장이 사비를 들여서 군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사비를 들여서 60cm 시추기로 오, 540을 뚫습니다. 60cm 대공으로 뚫었네요. 네, 대공으로 뚫었습니다. 허허. 그것도 몇 메다 뚫었냐면 한 80m, 100m씩 뚫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그게 실수죠. 거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뚫었을까? 그 근거가 스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하, 스님. 예, 스님이 또 탐사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 말을 듣고 이피섭 대장이 다른 건설업자에 대한 매인지인을 해갖고 사비로 건설회사가 거길 뚫은 거죠. 아, 그 스님이 다우징을 예. 한답니까? 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모르고. 예, 지금도 가다가 보면 다리 간에 있어요. 통일전망대로 올라가는 도로 위에 고가다리가 있어요. 예, 있죠. 예, 고가다리 바로 밑에 가다 보면 지금도 보입니다. 54공을 나란히 1m 간격으로 뚫은 데가. 아, 그게 이필섭 그 장군이 예, 뚫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필섭 장군이 뚫은 겁니다. 아, 그때 그러면 이단장님이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 그때는 안 했고. 예, 야, 그 당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필섭 대장한테 거기는 아니다 주장을 했어요. 아, 그때 그 상황은 알고 알고 접했었던 있었죠. 거예요? 작업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아, 내용을. 네, 내용을 알고 있어. 거기는 아니다. 팔려면 어딜 파느냐? 아쿠아랜드 앞을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쿠아랜드 하면 또, 아, 사연이 또 많죠? 많죠, 아쿠아랜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연결을 해서 예. 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그 제오 땅굴 해가지고 우리 예. 그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네. 많은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예. 뭐 이단장님은 벌써 그 땅굴 쪽에 관여하신 지가 오래전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88년도 9월 달에 제가 신고한 게그 신고 때문에 정지용 씨 보안사, 대공 반장도 만났고, 정보사령부 이지섭 대령도 그때 당시 만났고, 네. 그래서 이제 땅굴이 신고가 돼서 된 게, 김포반도 신고가 된게 최초였죠. 그게 1988년도 9월 16일인가 17일이었습니다. 예, 벌써 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약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예. 되는 건데, 네. 예, 한 40년 되는군요, 40년. 네. 이야, 참, 그러한 그 전설적인 인물이 그 땅굴 하나도 그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네. 예, 묵살을 당해가면서 여태까지 왔으니 그 마음은 얼마나 참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예? 저희는요, 제가 그 사진을 1993년도인가 4년도에 월간조선 조갑제부장님한테 그 사진을 증거로 김포반도 증거를 해서 월간조선에도 제 이름하고 그 내가 최초 보고했던 사진이 월간조선에 나와 있어요. 그게 7호론가 8호론에 나와 있어요. 네. 92년도에 월간조선에. 그 증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애기봉에서 우리도 해병대하고 우리 육군하고 또 가끔 미군도 올라오지만 축구를 할거 아니에요, 오후에. 근무 시간 끝나면. 족구대회나 축구를 해요. 네. 그게 애기봉 전망대 132고지 그 헬기장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꽝꽝.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고 봤더니 바로 애기봉 밑에서 난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 애기봉만 해도 132고지면은 그 지하는 또 땅굴 속에서 난 소리라면 지하는 또한 100m 내외 정도 될 텐데. 그런지 않을까? 광장이 있으면 소리가 난다니까요. 트랙을 타고. 도합 한 200여 미터인데도 그런 소리가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올라옵니다. 광장이니까 얕게 있다는 거지, 형성이. 아, 한 광장. 3, 40m 밑에 광장을, 산속은요. 네. 얘네들이 능선을 타고 광장을 만들어요. 우리 산맥을 보고 팝니다. 강원도는 수없이 팠을 거예요. 평창도 화약 냄새가 진동하면서 팠으니까. 우리 동지들이 다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이 수많은 땅굴 탐사로 나온 그런 그 증거들, 소리들, 네네. 그리고 징후들, 이런 예. 부분들을 자꾸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상에 네. 뭐 신고해라, 신고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고해도 안 하는데요? 움직이질 않은데요? 단장님만 해도 뭐 신고를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마는, 여러 번 했죠. 그렇다고 해서 또안할 수도 없고, 이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간 탐사대가 일일이 다 신고하면서 그 후속 처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감사원이건 청와대건 대통령 인맥이든 계속 줄기차게 민원을 냈고 신고를 해왔어요. 근 40여 년 가까우도록 신고를 해왔지만 되돌아온 건 아니다. 그러면 잘 보자. 우리는 물리탐사까지 하고 샘플도 나오고 그리고 안반으로 메워져 있는 땅굴 증거 사진까지 주면서 땅굴이 맞다라고 장거리 땅굴이 있다라고 존재를 하는데 증거를 내고 군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자기 길이 상식으로 기준한 것에서 땅굴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누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민간 증거를 관계자는 갖다가 맞고. 물리탐사까지 대고 사비를 대서 시추도 하고 증인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데 걔네들은 조차도 안 하고 탐지과는 4km 이상은 땅굴이 없다. 자기 상식 기준에 의해서 땅굴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느 논리적으로 어느 논리가 맞습니까? 저진할 수 있죠. 그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땅굴로 인해서 북한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남침형 땅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또 남침땅굴 탐사대를 통해서 지금 많은 땅굴에 관련된 과거 땅굴들도 이제 새삼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뭐몇년전 땅굴인 것 같으네 그러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시시하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아유, 다시 땅굴이면 살립니다. 걔네들이. 아니 과거에 그런 그 현상이 발견된 땅굴이면 지금은 뭐몇 년이 흘렀으면은 지금 몇년 흐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진출을 했겠는가에 생각하면은 이 과거 땅굴이 정말 굉장히 더 무서운 땅굴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무서울 정도가 아닙니다. 화성 증평으로 간 땅굴만 해도 증평에는 15개를 팠고요. 15개를 봐서 13공수 밑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청주 비행장까지 방향으로. 그 다음에 화성은 이미 여러 번 절개를 했었고, 하지만 그 밑으로 우회해서 매송국민학교, 매송초등학교를 지나서 우정읍을 지나서 발안, 방명, 평택 방향으로 지금 4개가 가고 있습니다. 발안, 평택. 평택 그 미군 기지 쪽으로도 땅굴이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예, 물리탐사 했습니다. 물리탐사 증거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쪽에 평택 미군 부대 쪽에 물리 탐사를 했어요? 예, 화성에다 했습니다. 화성. 화성. 예, 그거 제가 물리탐사 자료 드렸잖아요. 증평도 물리탐사 자료 드렸고. 그걸 보시면 압니다. 발안, 평택, 아유, 정말 뭐, 그뭐먼 지역 아닙니까? 점점 내륙으로. 먼 지역인데 전부 다 저는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파는 루트를. 왜 그쪽으로 파는지도 이유를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 포기하고 있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신고하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그 위치를 탐사를 해서 막을 방법. 우리가 너희들 파는 거를 다 노출됐다. 포기해라라는 것. 또 메우거나 우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지연시킬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 그 국민들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이건 뭐 신고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군 당국이나 정부에 이렇게 계속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우리 또 민간 탐사대는 계속해서 또 후원이 되는 대로 그 탐사하고 시추하고 또그 소리들을 담아가지고 공개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뭐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는 것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해 주는 역할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